예술 도시를 만나다 오늘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사실 스페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드리드는 약간 부당한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기에는 마드리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이고 날씨가 늘 맑고 사시사철 화창하며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도 마드리드의 큰 장점이죠. 마드리드의 왕궁은 방이 3,400개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유럽에서 가장 큰 왕궁입니다. 그리고 또 마드리드에는 유럽의 미술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미술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프라도 미술관, 그리고 개인의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 마지막으로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를 소장하고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미술관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흔히 이 세 미술관을 마드리드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드리드는 왜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는 드물게 새로운 도시, 한 나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걸까요? 바로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수도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8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양식과 기독교 양식이 혼재된 건물들이라던가 유럽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민속춤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슬람은 중세시대의 유럽 그 어느 국가보다 뛰어난 과학과 산업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1452년에 통일되면서 카톨릭 세력의 거센 군사적 침략을 이기지 못하고 이슬람의 마지막 왕조인 나스르 왕조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근거지로 삼고 있던 그라나다에서 패해서 북아프리카로 물러가게 됩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국토수복운동, 레콘키스타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스페인을 찾을 때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그라나다의 알함브라궁인데요. 바로 나스르 왕조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궁전 겸 요새입니다. 이슬람은 사막에서 발흥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궁정에는 늘 연못이나 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함브라 궁도 예외가 아니어서 궁 한가운데 있는 사자의 정원에는 여러 마리의 사자가 물을 뿜는 형태로 만들어진 분수가 있고 그 분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정원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6세기 들어서 스페인은 콜럼부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그 아메리카를 스페인의 식민지로 가지고 오는 바람에 유럽을 제패하는 해양국가로 부상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온 은의 양은 16,000kg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유럽 전체가 보유하고 있던 은의 3배가 넘는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막 이슬람에서 카톨릭 국가로 변모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얻은 재원들을 모두 성당 건설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어서 이슬람과 유대인을 차례로 추방하고 또 가혹한 종교 재판을 벌여서 스페인에서는 그 어떤 종교의 자유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국가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굶어 죽는 이상한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저항할 기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소설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지극히 지성적이고 명문한 인물인데 갑자기 풍차를 보고 괴물이라고 소리치고는 달려들기도 하죠.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백주대낮에 환상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 그레코가 마드리드 근처 톨레도에 있는 산토 도메 교회에 그린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그림에도 한 장의 그림에 천상의 환영과 지상의 장례식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백작이 묻힐 때 두 명의 성인, 성 아우구스투스와 성 스테파누스가 나타나서 매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작품에서는 갑옷을 입은 백작이 막 묻히고 있고 금빛 제의를 입은 두 명의 성인이 나타나서 이 매장을 막 돕고 있습니다. 그림의 하단에 있는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장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작의 영혼이 막 올라가는 천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영혼들은 마치 부유물처럼 가볍게 하늘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옆에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각각 앉아서 막 몸을 떠난 백작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페인의 기이한 모순입니다. 황금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는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의 총애를 받았고 무려 30년 이상 궁정화가로서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시녀들을 보면 그림의 왼쪽에 큰 캔버스가 있고 산티아고 기사단의 정복을 입은 벨라스케스가 막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비친 거울에 국왕 부처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모델은 국왕 부처입니다. 공주는 아마 자신의 부모에게 잠깐 인사를 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왕실 오후의 한때를 우아하고 품이 있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리려는 것이 벨라스케스가 이 시녀들에서 의도한 바였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는 벨라스케스와 함께 고야의 많은 대표작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한 명의 모델을 그린 옷 입은 마하와 옷 벗은 마하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실권자인 마누엘 고도이가 고야에게 청탁한 것이고 비밀리에 옷 벗은 마하를 그리게 한 후에 그 그림 위에 옷 입은 마하를 겹쳐서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옷 입은 마하의 경우는 푸르고 창백한 은색과 푸른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그림인데 비해서 옷 벗은 마하는 황금색과 분홍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그림의 모델인 페프타투토 역시 옷 벗은 마하에 비해서 조금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청탁한 마누엘 고도이의 초상도 고야가 그렸습니다. 이 초상 속의 고도이는 대단히 오만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도이는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정부였으며 카를로스 4세 국왕 대신 스페인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야는 고도이와 왕비의 관계를 비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에는 모델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델의 영혼까지도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야가 화가로서 가지고 있던 재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는 유명한 5월 2일의 마드리드 시민 봉기와 5월 3일의 학살이라는 한 쌍의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고야의 그림에서 우리가 받은 인상처럼 카를로스 4세는 실제로도 무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협박에 못 이겨서 국가의 국왕 자리를 넘기게 되고 스페인 군주 자리는 나폴레옹의 형 조셉에게 넘어갑니다. 마드리드 시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군주에게 거세게 반항했고 마침내 1808년 5월 2일에 마드리드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시민 봉기는 가혹하게 진압되었고 그 다음 날 새벽인 5월 3일 체포된 시민들은 재판도 없이 전격적으로 처형됩니다. 병사들과 시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필사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5월 2일 봉기도 걸작이지만 더욱 뛰어난 작품은 5월 3일의 학살입니다. 이 작품에서 고야는 총을 쏘는 군인들과 총을 맞는 시민들 사이를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깝게 그렸고 밝은 불빛을 시민들 눈앞에 켜놓아서 지금 막 총을 맞기 직전에 공포에 질려있는 시민들의 얼굴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공포에 못 이겨서 양손을 펼치고 있는 시민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어찌 보면 고야의 그림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황금시대의 광희를 흑백으로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는 황금시대가 지나간 후에 영광과 번영이 모두 과거로 사라진 후에 스페인인들이 느끼는 몰락과 환멸의 느낌을 그림으로 극명하게 고발한 소스라치는 그림을 그린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스페인 화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문화도시이자 르네상스가 탄생한 도시 피렌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